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저도 주로 집에 있다 보니 몸무게도 늘고 활동량은 적어지고 그런 고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다섯 가지 해독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주스는 ABC 주스인데요. 이미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재료인 사과, 비트, 당근의 앞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가장 큰 효능은 내장 지방을 줄여준다는 것인데요. 사과와 당근의 유효 성분 안토시아닌과 베타카로틴은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비트의 경우에는 안토시아닌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또 지방을 분해해주는 지방 억제 호르몬을 향상시켜줍니다. 이게 굉장히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사과 1개, 당근 1개, 그리고 비트 3분의 1과 물 200ml와 함께 갈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가장 무게를 재지 않고도 눈대중으로 비율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가장 간편했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트 사용량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비트가 가지고 있는 옥살산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복통이나 설사를 할 수 있어서 비트 양을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약간 죽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야지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만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비트의 쓴맛이 나지만 사과 맛이 조금씩 나서 괜찮아요, 나름. 단맛보다는 좀 씁쓸한 맛이 강하다고 하나? 비트 맛이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비트를 적게 넣어도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뭐 엄청 특별하진 않네요. 흙맛, 씁쓸한 맛이 굉장히 강한 주스였습니다. 이거는 아침 공복 상태에서 하루에 딱 한 잔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 내장 지방을 줄여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ABC 주스를 추천합니다. 주스는 바로 오토파지 주스입니다. 요 다섯 가지 중에 제가 가장 꾸준히 먹었던 해독 주스인데요. 오토파지란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에 의해 유명해진 이론이라고 합니다. 오토파지는 스스로 먹어 치운다는 뜻으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활동하면서 독소와 노폐물을 남기게 되는데 세포 스스로 독소와 노폐물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오토파지는 항산화 성분이 높아서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혈액과 간을 해독해주는 것은 물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다른 해독 주스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이 오토파지 주스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오토파지 주스에는 단호박 케일이 들어가는데 이 채소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의 독성 제거와 노화 억제, 종양세포가 암으로 바뀌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일에는 베타카로틴 뿐만 아니라 설포라펜 성분도 들어있어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세포청소, 오토파지 현상을 유도하고 노화로 인한 치매, 파킨스병 등 퇴행성 뇌질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네, 그리고 연근도 들어가는데요. 연근은 간 기능, 지방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저도 먹으면서 느꼈어요. 먹을 때마다 새로워요. 이 오토파지 주스가 사실 들어가는 재료들은 굉장히 할 말 없게 만드는데 다행히 바나나가 들어가서 바나나의 단맛이 꽤 많이 나요. 저는 이거를 한 달 동안 먹어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맨 처음에는 종이를 씹는 맛 같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바나나 반 개가 들어가는데 확실히 바나나 맛이 다른 재료들, 연근이나 단호박 이런 맛들을 잡아줘서
그렇게 역한 느낌은 안 납니다. 근데 오토바지는 다 좋은데 만드는 게 여기서 두 번째로 번거롭다고 느껴요. 왜냐면 연근이 구하기가 제철이 아닐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근이 없어가지고 제가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배로를 구하는데 연근이 참 힘들어요. 건강한 맛치고는 가장 무난하다. 다른 연근이나 그런 맛들이 나려고 하기 전에 바나나가 잡아주는 느낌? 오토파지 이제 섭취 방법으로는 아침 저녁에 오토파지 주스를 한 달에 5일에서 7일 정도 먹는 거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저는 보통 한달 기준으로 했을 때한 일주일 정도 아침 저녁으로 먹을 때 있었고 안될 때는 저녁만 하루에 한 끼라도 오토파지 주스를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5kg 정도가 빠졌어요. 운동은 한 30분 정도 걷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뱃살이 훅훅 주는 게 너무 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중에서 제가 체험한 걸로는 오토파지 주스가 효과가 가장 좋았다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토파지 주스를 먹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각 재료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그리고 평소에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단호박과 연근을 살짝 익혀서 갈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재료의 풍부한 식이섬유를 위해서 착즙 분말 가루보다는 사실 생채소를 갈아서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서재걸 박사의 해독 주스입니다. 보통 해독 주스라고 하면은 요 해독 주스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원조라고 불리고 20년 전부터 서재걸 박사가 계속 추천했던 요리법입니다. 다른 해독 주스와 달리 삶는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여섯 가지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 재료를 넣고 삶고 갈아서 이런 주스가 완성되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그 양배추 삶았을 때 양배추 물 냄새 아시나요? 그 냄새가 굉장히 강하고 사실 제일 거부감 느껴지는 향이에요. 다른 것보다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일단 웬만한 건강한 맛을 저는 즐기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너무 심각해. 호박죽을 삶은 느낌? 호박죽인데 엄청 맛없는 호박죽. 이건 진짜 끝까지 다못 먹을 것 같네요. 네. 이거는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한끼 정도로 해독 주스를 해결하면 좋다고 합니다. 한번 만들고 나면은 3일 동안 보관이 가능해서 다른 것들보다는 좀더 장기적으로 편하게 섭취는 가능할 것 같아요. 브로콜리와 양배추, 토마토, 당근을 먼저 삶고 사과랑 바나나를 삶은 후 넣어서 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조리법이 간편하진 않아요. 삶는다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미리 갈아놓고서는 3일 동안 장기 보관이 가능하니까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이 해독 주스의 가장 좋은 효능은 일단 최소 3개월 동안 꾸준히 먹는다는 것을 전제로 면역 질환 아니면 알러지, 아토피 이런 면역 질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단기간에도 3개월이면은 이런 피부 질환 있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약 먹는 것보다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시도일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먹기 정말 힘들다. 네 번째로 추천할 해독 주스는 바로 정화 쉐이크입니다. 제가 벌써 반이나 먹었어요. 그 정도로 요거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유가 들어가서 맛이 고소하고 거부감이 없어요. 완두콩의 맛이 좀 강하긴 한데, 확실히 우유랑 사과가 들어가니까 뭔가 시중에 파는 그냥
음료 같다고 해야 되나? 이 중에서 해독주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가장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스일 것 같고요. 여기에는 완두콩, 사과, 그리고 양상추, 우유, 레몬 4분의 1이 들어가는데 염증을 잡는 재료로 주로 이루고 있어요. 저녁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 아니면 평소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해독주스고요. 그거는 양상추에 들어가 있는 알카로이드 성분 때문인데요. 신경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주는 효과 덕분에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완두콩에는 단백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포만감을 높이고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 배출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장 지방은 줄이고 노폐물 배출도 돕는 이 정화 쉐이크, 갱년기 여성분들도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만드는 방법 굉장히 간편하니까 이 정화 쉐이크로 저녁을 대신해서 먹어보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해독 주스는 단세지방산 주스입니다. 단세지방산 굉장히 생소하시죠? 육류에 있는 지방산이 장세지방산이라면 식이섬유가 분해되면서 생산되는 걸 짧으니까 저장이 안 되고 에너지로 빨리빨리 쓰여서 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걸 바로 단세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고그 효과를 줄 수 있는 주스가 바로 이 단세지방산 주스인데요. 면역에 가장 주를 이루고 있고 면역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고 비만을 예방해줍니다. 장에서 면역세포가 70%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조절작용을 하는 조절T세포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단세지방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건강한 몸이 된다고 합니다. 단세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몸은 비만과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한번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버섯이 들어가요. 버섯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버섯향이 강해요. 버섯향이 강하고 그릭 요거트 때문에 굉장히 새콤한데 버섯향이 너무 강해서 맛있지는 않아요. 일단 버섯향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먹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릭 요거트가 들어가서 확실히 새콤한 맛이 강하네요. 버섯을 살짝 데쳐서 30초 정도 데쳐서 넣어주는데도 버섯향이 굉장히 강하고 버섯향이 맡아질 때쯤 요거트의 그 새콤한 맛이 치고 들어와서 결론은 버섯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버섯을 넣느냐에 따라도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버섯 종류는 상관없다고 하니까 사실 이 버섯향이 강하다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 될 것 같네요. 근데 버섯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버섯을 쓴다면 그릭 요거트의 새콤함 때문에 좀 먹기가 편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새콤한 주스. 맛은 새콤하다로 딱 정의 내릴 수 있겠네요. 확실히 새콤한 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 사과도 들어가고 토마토도 들어가는데 그 맛들은 싹 없어요. 그냥 새콤! 딱 이걸로 끝나는 맛이고 버섯을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제가 쓴 버섯은 굉장히 버섯 향이 강하다. 이거는 보통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면역력에 좋다고 하니까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주스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한번 꾸준히 먹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버섯 향이 굉장히 강해서 조금 먹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하네요. 만드는 방법도 얘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과 4분의 1, 절반까지도 괜찮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버섯인데 종류도 상관없다고 하고 버섯은 살짝 삶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릭 요거트 시중에 많이 팔잖아요. 그릭 요거트 2스푼 정도 넣어주고 그냥 슉 갈아버리면 되니까 사실 재료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요 면역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단세지방산 주스 추천합니다. 여러분 오늘 민지 기자와 함께한 대신 마셔볼게요 어떠셨나요? 이런 주스들 정말 종류가 많죠?
주스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니 여러분들이 직접 마셔보시고 어떤 게 나와 가장 잘 맞는지 한번 경험해보시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주스만 맹신해서 운동을 안 하기보다는 주스와 함께 하루에 30분이라도 걷는 운동은 필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씩씩!